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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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타리스트 김병호 선생님과 함께하는 악기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팬더 앰프를 리뷰를 해볼 텐데요. 프론트맨의 212 R 모델이죠. 요거 좋죠. 네, 요거 이제 사람들이 이거 팬더 앰프를 특히 보실 때 팬더 앰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막 이렇게 뭐 많은 사용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크기가 크면 좋은 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트윈 리버브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실제로 옆에다 놓고 보면은 은근히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솔직히 이렇게 쫙 늘어놓고 보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 팬더 앰프 대전 한 적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할 때도 쫙 늘어놓고 보면은 이게 블루스 주니어랑 뭐 한로드 드빌이나 이거보다 더 좋아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보다 더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크면서 가장 저렴한, 그러니까 팬더의 느낌을 살려주는 진공관이 아닌 트랜지스터 앰프로서는 가장 좀 합리적인 가격대 출시된 앰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게 가격대가 이제 막 70만원 전후로, 네, 요렇게 좀 잡혀 있는데, 이 212R이라는 요 팬더 앰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팬더의 그런 풀 진공관 사운드, 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죠. 팬더의 느낌이 잘 살아있는 앰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누가 되어 팬더 있죠. 앰프라고 안 그래? 네, 팬더 앰프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채널도 이거 얼마나 큽니까? 시원시원하니. 이 채널도 이제 세 개의 채널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채널 셀렉팅을 하게 되면 자 이제 드라이브 모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와우. 그냥 드라이브가 이 정도예요. 자 이번에 모 드라이브 들어가 볼게요. 모 드라이브. 네, 그럼 여기다가 지금 연주하시는 게 동안에 미드 컨투어 버튼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약간 메탈릭한 사운드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팬더 앰프를 갖고는 싶으셨는데 팬더 앰프의 그 특유의 진공관 통과 그 빈티지한 느낌의 울렁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팬더 앰프지만 뭐 좀 어떤 트랜지스터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빈티지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모던한 느낌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톤을 원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 팬더의 진공관 앰프들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겁니다. 딱이죠. 네, 프론트맨 212R 사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격대에 비해서 가격 대비 외관비가 좋아요. 있어 보이는 걸로는 짱 먹습니다. 우리 뭐 PD님 이 팬더 한로드 디럭스랑 살짝 비교해 보세요. 네, 저게 이제 이게 좀 없어 보이죠. 네, 그죠. 이게 이건 여기 봐, 여기도 틸트도 돼 있고요. 앞면에 네가 없어 보이죠. 없어 그런 거 없어. 저거는 그냥 무슨 그냥 상자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저게 훨씬 비싸죠. 두 배 할 겁니다. 네. 그죠. 근데 이게 여기 여기서 모어 드라이브 같은 아까 네네. 메탈톤 같은 거가 아 그러면은. 풀 진공관 달린 팬더에도 그런 소리가 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생각을 접어주십시오. 네. 절대로 이런 소리 안 납니다. 안 납니다. 212R 소리는 212R 소리고 네. 저 팬더 앰프 오리지널 소리는 또 오리지널 소리가 있고 너무 빈티지해서 진짜 뭘 아시고 이렇게 좀 쳐보시고 사셔야지 그냥 사셨다가는 낭패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팬더 앰프는 팬더 기타와 마찬가지로 울렁증을 유발시키는 어떤 대표적 기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누 그러니까? 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울렁증을 다 갖고 계시죠. 네. 팬더 울렁증, 팬더 앰프 울렁증.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네. 텔레 울렁증, 뭐 스트라토 울렁증, 네, 제규어 울렁증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네. 울렁울렁울렁거리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뭐 212R 이런 지금 보시면은 뒷면 이제 후면부 스피커도 그냥 시원하게 빵 뚫어놨죠. 요게 50W짜리 스피커가 두 방이 박혀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뭐 그렇죠. 뭐 큰 앰프 같은 거 보면은 진공관 풀 진공관에 30W다.
근데 그거하고 이거 트랜지스터 100W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안 되죠. 진공관 30W가 트랜지스터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인 뭐 크기로 보면은 뭐 그 진공관의 그 댐핑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소리의 크기 자체로 받아들이시면 그냥 와트수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데시벨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어쨌든 50W짜리 두 개의 스페셜 12인치 스피커가 네, 박혀 있고요. 그다음에 풀 스위치도 같이 동봉이 되어 있어서 뒤에 있네요. 네, 여기 지금 여기 달려 있죠. 네,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네. 네, 드라이브랑 모드라이브를 설정을 하실 수가 설정하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진공관을 통해서 돌아가는 아날로그적인 서킷이라기보다 그냥 팬더에서 톤을 어떤 좀 팬더의 느낌을 내면서 그냥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그렇죠. 위한 하나의 좀 정제된 아날로그라기보다는 완전 아날로그 사운드라기보다는 조금 디지털화된 사운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팬더가 은근히 빈티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보면은 되게 이거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그 USB 꼬꼬막 하는 예전에 그 기억나시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아주 그냥 뭐 별 메커니즘에 대한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팬더의 이미지 자체가 워낙에 빈티지 지향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팬더가 그런 거 잘합니다. 근데 팬더가 앰프에는 그런 건 하는데 기타에는 잘 안 하는 게 좀 잘 안 하죠. 그렇죠? 잘 해봐야 사람들한테 별로 사랑을 못 받아요. 뭘 멋있게 내면 아무도 안 사. 네. 디럭스 같은 거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이거저거 딱 내면은 안 사. 그런 팬도 안 치지 뭐. 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팬더가 그런 거를 못 내는 것도 있는 그냥 것 같습니다. 거의 이런 모델로만 계속 출시하고 그랬습니다. 앰프도 이런 모델로만 주로 출시하는데 이 프론트맨 212R 정도라면은 그냥 뭐 합주실이나 그냥 쪽 소규모 공연장이라든지 대규모 공연장도 되긴 전 좋아요. 이 앰프 네. 찬성이에요. 네, 좋죠. 완전 네. 뭐 톤 만들기 간단하고 저같이 팬더 울렁증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딱이죠, 좋은 게 없어요. 아, 이 팬더 소리도 나고요. 네, 그렇습니다. 빈티지하면서 모던까지 다 보여주는 212R. 212가 12인치짜리가 두 개 바뀌었다고 212인가 봅니다. 212 리벌브. 리벌브 있다고. 212R. 그렇죠. 네, 뭐 이제 뭐 저기 뭐야 이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프론트맨 뭐 212R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는 사운드는 아니고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는 트랜지스터만의 매력이 있는 거니까 그럼 빈티지 사운드하고 잘 비교를 해보시고 현명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앰프 모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